직장인 26살 고모 씨는 최근 블로그 마켓을 이용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구입한 옷이 견본 사진과 많이 달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기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판매자한테 연락했는데 그래도 자기들 공지해서 왔으니까 교환 환불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처럼 SNS를 통해 저렴하게 사고 파는 블로그 마켓을 이용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로그 마켓 이용자 중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150건이 넘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떴다방처럼 하루에도 수백 곳이 생겼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정식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간 거래로 간주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문제를 일으킨 블로그를 임시 사용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블로그 마켓.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C 고을입니다.